골고루 간이 잘 뱄고요. 예. 손질 다 했어요. 대가리 떼고 꼬리 자르고 큰 가시 웬만한 가시 다 제거했는데 예. 보통 이 사이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예. 30cm. 그런데 위에 거 보내드릴 거예요. 위에 거, 위에 거. 예. 드실 게 많고 도톰함이 남다르잖아요. 보세요. 오, 형과 동생 같죠? 예. 아버지와 아들 같죠? 예. 어떤 거 드시겠어요? 당연히 위에 거 선택하시기 원하시면 예. 오늘 함께 하시기 야, 바랍니다. 보세요. 등에 무늬 보세요. 이게 국내산입니다, 고객님. 왜 국내산을 좋아하세요? 많이 짜지 않고 기름도 적고. 네. 담백하고 담백하고 삼삼하고 또 간을 이동삼 홈쇼핑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예. 손이 저울이래요 그냥 탁 뿌리면 싹싹 예. 소금물에 담갑다 뺀 거 아니라 어머 철인염으로 가 납니다 보세요 아니 지금 예. 이 시간 되면 우리 엄마한테 걱정되거든요 예. 오늘 저녁은 뭐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특히나 예. 주말이니까 아침 해주고 났더니 점심 예. 해주고 점심 해주고 났더니 또 저녁 해줘야 되고 이거 있으면요 굳이 반찬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고민이에요 반찬 고민이 저도 맞아요. 이제 주부 입장에서 예, 남자 주부거든요 제가 어제는 짜장면, 오늘은 피자. 저녁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. 저녁에 밥을 한 끼 먹어야죠.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. 고등어 탱글탱글하면서도 굳이 엄마가 가시를 안 발라줘도 돼요. 왜? 가시까지 다 저희가 제거해서 보내드릴 거니까. 아, 톡톡해. 맛있죠? 이게 촉촉한 소리가 나죠? 밤에 안에 올려드릴까요? 네. 이게 와. 다 큰 가시 제거해놓은 겁니다, 이거. 큰 가시 제거해놓고. 대가리 떼고 꼬리 네. 떼고 먹을 부위만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예. 밥에 흰쌀밥과의 조화가 아~ 얼마나 환상조합인지 몰라요. 우리 보라. 아. 야, 기가 막히죠. 이게 바로 이동삼의 안동강고등어 홈쇼핑 15년의 안동강고등어입니다. 아니 고등어는 특히나 단백질 풍부하죠. EPA, DHA 풍부하죠. 우리 아이들 지금 딱 먹여야 될 음식 중에 하나예요. 오, 얄미워, 얄미워, 얄미워. 도톰하죠. 닭가슴살 먹는 줄. 착착해. 아, 척척 소리가 나. 씹으면 되게 뽀숙죠, 뽀숙죠. 지글지글 지글지글. 이게 바로 영양가 있는 기름 아니에요. EPA, DHA 풍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. 이런 거 먹여야죠, 우리 아이들. 어떤 거 먹이시겠어요? 아, 촉촉합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구워 드시는 것도 오케이. 네. 그 집에 묵은지만 있으면 그냥 딱 깔고. 아, 네. 이거죠, 이거죠. 아, 딱 깔고. 와. 딱 깔고 그냥 올리고 예. 진짜 칼칼하게 올리신 다음에 지글지글지글지글 끓여내면 되잖아요. 아, 도톰하죠, 도톰하죠. 예, 도톰하네. 아니 굳이 예. 여러 반찬 필요 없어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예. 밥 한 공기 뚝딱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. 좀 끓여줘요. 예. 올려주세요. 예. 올려드릴까? 예. 밥에 얹어서 국물 넣어가지고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. 또 밤 되면 서늘하잖아요. 이럴 때 칼칼한 거 생각나시는데 분명 집에 묵은지 있으실 거예요. 묵은지 깔고 고등어 한 두 개 정도 넣으시고 더 칼칼한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 송송송송 쓸어가지고 아 표정이 말해도 옆에 있는 군침나 군침나 가장 무서운 맛이 뭔지 아세요? 아는 맛 아는 맛 아, 이 고소하면서도 아는 맛. 칼칼한 맛 예. 이동삼 알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15년 버티는 노하우가 다 다르죠 고등어 먹을 것도 예 아니 끓였는데도 예. 활밥이 되게 탱글탱글해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걸 구운 거를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소스에 찍어 아, 찍어, 먹을 줄 아네. 찍어가지고. 너무 맛있지 않아요? 아니, 고등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좋아하지. 아, 아 이거 열 마리를 소리. 먹어도 짜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삼삼한 그 바다의 맛. 그리고 아, 김치를 묵은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고등어랑 아, 묵은지의 환상조합. 네, 네. 그리고 감자도 좋고요. 무도 좋잖아요. 나중에 그 밥 비벼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